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준비한 것은 고추장 계란밥과 간장 계란밥인데요. 아, 이거 하다가 모양이 다 이상해졌어. 젓가락이 네 개야. 이거 보십시오. 아, 잘 안 보이네. 계란이 깔끔하게 안 됐어. 왜 젓가락 이렇게 많이 얻었어? 하나는 멸치용이고, 하나는 김치용이군요. 아, 계란 노른자에 딱 비빌려고 그랬는데, 아. 하나는 엎질렀어.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. 아, 이제 간장을 비벼보지요. 아, 노른자가 다 날라가갖고. 아니, 생각보다 밥이 많은 것 같네. 뭐야. 간장이 없어 보이네. 아우, 비비기 쉽지 않네. 됐어. 아, 색깔은 이렇답니다. 좀 그러네. 그지? 보기엔 별로 안 좋은데요.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부터 먹도록 하지요. 왜 그러냐? 저번에 고추장부터 먹었는데 맛이 약하더라고. 미웠나 보고. 딱 새벽 3시 반하니까 먹기 딱 좋은 시간이군요.
아니요, 더 해야죠. 아, 저번에 좀 짰었던 것 같아가지고 간장 조금 넣었거든요. 이번엔 또 밋밋하네. 근데 김치가 좀 있으니까. 아,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. 아쉽습니다. 아유, 아쉽지만 전기방판 뭐라는 거예요? 온도도 비밀입니다. 맛있다. 레시피 간장, 계란, 참기름, 밥밖에 안 들어갔습니다. 이거는 고추장, 참기름, 계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. 아, 멸치 한번 먹어줘야지. 아, 저는 91년생입니다. 짜다. 짜.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습니다. 윤현이 8200대.
사냥 오래하는 기법. 오래 못하는 이유를 고치면 되지. 자기만의 다 오래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. 하면 좋은 거. 아 나는 캠 피곤해서 못하겠어. 잠이 와요. 잠이 와. 난 더 하고 싶은데도 잠이 와. 아, 물 떠와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나왔어? 만원대였던 것 같은데? 아 머리가 왜 이렇게 돼있냐. 금일의 음식평가.
간장 계란밥. 너무 싱거웠다. 고추장 계란밥 너무 작다. 밖에서 사 먹으러 그러면 절대 안 사 먹을 것이다. 이것이 오늘의 평가였습니다. 아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